진짜 그냥 진지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네, 다 해. 떨려? 자, 야! 지민에게 지민아 안녕. 이렇게 진지하게 너한테 편지를 쓰려니 약간 오글거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쓰려고 해. 이해해줘. 연습생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서울에 상경했잖아. 일어나서 교복 입고 같은 학교 가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연습실 가고, 끝나면 같이 숙소에 가고, 그리고 나서 밤에 수다 떨고. 6년 정도 있다 보니 어느새 나한테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돼있더라. 데뷔 전에 너가 데뷔 때문에 한번 불안한 적이 있었어. 불안했을 때 나는 회사랑 한번 미팅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팀에 지민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 한참 생각하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옆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준 건 지민이밖에 없다고. 저한테는 이런 친구가 나랑 같이 쭉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하고 싶다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좋았어. 그리고 너랑 이렇게 데뷔할 수 있었던 거에 정말 기뻤고 지금까지 너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미안해. 항상 받기만 해서 지금도 항상 화장실에서 울고 있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새벽에 몰래 나와 같이 웃어주고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나 때문에 노력해주고 이해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친구 많이 좋아해주소. 앞으로도 오래 같이 꽃길만 걷자. 사랑한다 친구. 야, 멋있다! 지민이가 되게 힘들어하지 말고 다 듣고 다 감동받고. 아니, 제가 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저만 이제 태형이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태형이한테 배우는 게 많고, 이제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감정도 되게 많이 갖고. 그때마다 오히려, 아, 얘가 정말 친구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울지 말고 임마! 멋있어요! 아, 울지 말고! 왜 울냐 갑자기. <웃음> 진짜 너무 좋아요! 태현이 저기 운다. 아 진짜요? 왜? 뭐? 뭐? 네 새끼. 저 이제 지금 거의 지금 직원이라고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와. 에피타이저로 스프 먼저 나왔습니다. 준비하신 메인 나왔습니다. 아 예.
제이홉이 외부 존재 알아? 와 늘었나? 올리면 뒤지거. 와. 간다. 시민아! 어! 시민아! 들어와! 와, 찍어봐. 방탄소년단의 봄날. 대사. 하나, 둘, 셋. 미안. 아, 야. 줄게. 제대로.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하나, 둘, 셋. 오! 됐어. 야, 됐어. 됐어. 뭐야, 얼마나 나왔어. 야, 이런 게, 그, 야, 이게 그림이야. 가자. Would you like to go outside? Would you like to go and play? 스케줄 끝나고. 그럼 뭐 그럼. Okay. Let's go. This is my love. <웃음> 이게 뭐라고 재밌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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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지. 나 목소리 약간 좀 지민이적으로, 지민보다 한 2톤 정도 더 올려서 2톤? 내 목소리가 2톤이야. 점프가 약한데? 오히려 누가 없냐가 중요하겠죠. 야! 아, 이 자식 살겠어.
태영아, 여긴 어디야?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환상의 나라야. 우와,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재패해보자. 에잇, 으차, 에잇, 으잇. 아, 껍질을 발견했어. 그거 나중에 우리 팔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우와, 가자 태영아.